그래서 돈이 되는 시장 새끼 시간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오늘 이 시간은요. 오늘 이 시간 뉴스타 유창희 대표와 함께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어서 오십시오. 자, 오늘 장에서 급등락하는 새끼가 또 있습니다. 함께 확인해 보겠습니다. 네, 돈이 되는 시장 새끼 급등락 새끼입니다. 우리산업홀딩스 같은 경우도요. 오늘 장에서도 상한가까지 좀 치고 올라가는 모습이 포착이 됐죠. 여기에 시디즈도 지금 현재 상한가까지 지금 올라가 있습니다. 상한가 종목이고요. 사실 모아데이터 같은 경우도 어제까지 이틀 연속으로 상한가에 올라갔던 종목인데 오늘 장에서는 지금 현재 12% 낙폭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급등락 새끼 중에서 네. 한 가지 종목을 좀 선택해 볼 텐데요. 네. 예, 어떤 종목을 볼까요? 우리산업홀딩스 네, 선정했습니다. 뭐 우리산업이라고 보면 될 것 같아요. 결국 이제 우리산업 자회사죠. 우리산업홀딩스의 예. 대부분의 이제 매출을 차지하고 있는 자회사가 이제 이번 현대차 그룹 관련해가지고 전기차 부품 주요 업체로 뭐 예. 선정되었다. 뭐 얘기가 나오고 있죠. 뭐 EGMP 뭐 3차 열관리 부품이라고 해요. 그래서 예. 원래 우리 산업이 이쪽에 대해서 상당히 그 강한 기술력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뭐 테슬라 관련해서도 매출이 잡히고 있는 기업이고 상당히 기술력도 좋습니다. 근데 이제 이게 내연기관에서 전기차 관련해 가지고의 새로운 성장 모멘텀, 추가적인 성장 모멘텀을 좀 확보했다라는 것은 뭐 매출처가 다변화된다는 게 좋은 거 아니겠습니까? 특히 현대기아는 계속 말씀드렸습니다만 전기차 시장에서 지금 떠오르는 다크호스, 전 세계에서 다크호스로 주목받고 있죠. 예. 원래는 전기차 관련해서 현대기아가 포기했었던 회사였는데 어느새 기술력을 이렇게 끌어올려가지고 지금 시장을 주도하고 있다는 것 자체는 놀라운 겁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의 어떤 기대감 꾸준히 가져갈 수 있다. 특히 최근에 자동차 관련된 종목군들, 부품주도 좋은 흐름 보여줬는데 예. 우리 산업은 그렇게 많이 올라가지 못했었어요. 그런 것들이 좀 한 번에 반영이 되면서 오늘 강세를 시현하고 있는 거고 뭐 우리 산업 홀딩스는 이제 상한가에 좀 진입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좀 주목하면서 좀 당분간 좀 더 추가적인 상승, 시장이 조금 더 안정화 된다라면 기대해 볼 수 있지 않을까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뭐 사실 말씀하신 것처럼 지난해 한 10월이 고점이었고 그 이후로는 주가가 거의 내려왔다 네. 이렇게 볼 수 있겠는데 오랜만에 좀 슈팅이 나왔고요. 29%대 상승력 지금 계속해서 상한가 유지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우리 산업 홀딩스 급등락 새끼로 알아봤고요. 계속해서 저희 다른 부분도 좀 얘기를 해봐야 될 텐데 근데 지금 이 종목 네. 상한가로 좀 올라가 있다 보니까 지금 접근하기는 역시나 좀 힘들지 않을까 아무리 저평가라고 하더라도 어떻게 뭐, 보세요? 지금 매수 안 되죠. 네. 예, 대응해야지 알 수 있는 거죠. 근데 저는 약간 눌림이 나온다라면 접근해 볼 수 있다라고 보고 있어요. 뭐 이 회사가 뭐 폭락 다시 뭐 3,500원 예. 갈 수도 있겠습니다만은 저는 4,300원을 크게 이탈하지 않는다라면 현재 가격서부터 4,300원 사이는 분할 매수해 볼 수 있는 가격대라 생각하고 있고요. 지금은 매수가가 중요한 게 아니라 손절가가 중요하죠. 4,000원을 크게 이탈하지 않는다라면 4,300원부터 4,000원 사이가 매수 가능한 한 가격이고요. 목표가는 한 5,500원 정도 예상하고 있습니다. 근데 만약에 내일 아침에 뭐 강세를 시현한다. 만약에 5,000원을 간다든가. 뭐 지금부터 조금만 올려도 5,000원, 5,500원 정도 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 그러면 일단은 단기 접근은 좀 보류하시는 게 맞지 않을까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럼 이 부분, 이 기업 같은 경우도 일단은 좀 테마적인 수급으로 봐야 됩니까? 뭐 테마적인 수급이라고도 볼 수도 있죠. 왜냐하면 예. 오늘 약간 리비안 관련된 종목군데요. 뭐 이런 예. 종목군들이 강세를 띄면서 이제 2차 전기차 관련돼서의 어떤 그 뉴스가 나오면서 올라온 것이기 때문에 약간 테마성도 있겠습니다만은 일단 시장에서는 뭐 긍정적인 이슈들에 대해서는 조금 더 우상향 기조를 가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내일 일단 금요일까지는 좀 지켜볼 수 있다라고 보고 있는데 이게 말씀드린 것처럼 내일 너무 많이 올라 버리면 좀 시세는 좀 꺾일 수 이제 단기 조정이 나올 수 있지 않을까 예. 판단합니다. 워낙 좀 변동성이 큰 시장이고 종목별로도 워낙 크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상한가 올라갔던 종목 내일장에서 좀 어떻게 또 흘러가는지 보시면서 너무 급등했을 때는 좀 조정시 매수하는 분할 매수 관점으로 좀 얘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산업 홀딩스 얘기 들어봤고요. 계속해서 저희 수급 새끼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의 수급세트입니다. 삼성전자 오늘 2.8% 잠정 실적 발표가 됐고요. 뭐 악재 속에서도 선방했다 이런 평가가 나오고 있는 상황이긴 하죠. 4조 동아원 3.9%대 상승이요. 고려산업 같은 경우는 최근 들어서 또 빠지는 모습을 나타내는 오늘장에서는 다시 한번 슈팅이 나오는 상황입니다. 이 세 가지 종목 역시나 또 얘기 들어보도록 하죠. 네, 수급 세계에서는 어떤 종목을 볼까요? 뭐 이 종목은 꼭 봐야 될 것 같기도 하고요. 예. 저는 일단은 삼성전자를 봐야 된다 생각하고 있어요. 뭐 뻔한 이야기지만 예. 오늘 만약에 삼성전자가 없었다면 시장이 이렇게 올라갈 수 있었을까? 예. 불가능했다라고 보고 있어요. 지금 아시아 증시는 삼성전자가 끌어올리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뭐 홍콩이야 지금 강보합이지만 대만이 예. 2% 정도 올라오고 있는 것도 그럼 삼성전자 실적 보니까 나쁘지 않네. 우리도 TSMC 믿어 되는 거 아니야? 라는 그런 흐름들 나온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물론 많이 하락한 부분들이 있죠. 아시아에서 한국하고 대만이 많이 하락했기 때문에 반등이 많이 나오는 것도 있겠습니다만은 결국엔 지금 실적 우려감들 때문에 주가가 하락한 거라면 만족스러운 실적은 아니죠. 시장에서 14조 4천억 정도 예상을 했는데 한 14조 원 정도 실적을 발표를 했는데 뭐 삼중고라고 하지 않습니까? 고환율 그리고 고원자재 예. 고물류비 뭐 이런 부분들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 정도 선방했다라는 것은 좋게 평가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물론 이제 연간 60조 영업이익은 쉽지 않다라고 판단하고 있지만 이미 그런 것들은 주가에 좀 충분히 반영이 되었다라고 보고 있고 저는 시장이 조금 바닥을 다지고 있다. 그러니까 여기서 뭐 2200을 순간적으로 갈 수도 있겠습니다만 예. 그것도 일종의 바닥을 다지는 것이지 2200, 2100, 2000, 뭐 1900 이렇게 가는 건 아니라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부터는 시장에 대해서 계속해서 긍정적인 말씀을 드려왔습니다만은 삼성전자가 힘을 낸다는 것은 조금 더 시장에는 우호적인 흐름이 연출될 수 있지 않을까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삼성전자가 늘 아쉬웠죠. 지수가 올라가도 시원하게 아쉬웠죠. 끌어올리지를 못하는 그런 네. 흐름들이 있다 보니까 네, 이번에 실적 발표하고 나서는 성장세는 좀 둔화됐다 이런 평가는 있습니다만 그럼에도 오늘장은 같이 함께 올라가는 모습들이 좀 시원하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어쨌든 삼성전자 3%대 상승력이고요. 58,300원인데 이제 삼성전자를 가격적으로 본다면 참 힘듭니다. 물론 뭐 장기적으로 보자라는 말씀 많이들 하시던데 네. 일단은 그래도 6만 전자까지는 좀 와줬으면 좋겠네요. 6만 전자는 갈 거라 보고 있어요. 예. 뭐 6만 전자를 갔다가 다시 또 내려올지언정 6만 전자는 충분히 갈 수 있다고 보고 있고 다만 예. 이제 이것을 이제 지금 매수할 수 있느냐 없냐인데 저는 뭐 어쨌든 지금은 다 마찬가지입니다. 무조건 예. 저점 이탈하면 잘라야 돼요. 근데 저점 이탈하지 않으면 높은 가격이 아니면 매수해볼 수 있는 시장이라 생각하고 있어요. 그러면 삼성전자는 5만 6천 원이죠. 어저께 저점이 5만 6천 원 정도이기 때문에 5만 6천 원을 크게 이탈하지 않는다면 뭐 내일이든 눌림목이 나온다면 매수 가능하다고 생각하고 있고 단기적으로는 예. 6만 원 또 시장만 조금 더 안정화된다면 한 6만 한 2천 원대까지도 반등은 기대해볼 수 있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오늘 장에서 58,300원 정도의 흐름을 지금 보여주고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양매수 오늘 장은 붙고 있는 상황이고요. 일단 목표가는 6만 원까지는 갈 수 있다라고 긍정적으로 보시네요. 손절 라인은 5만 6천 원으로 제시를 해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뭐 삼성전자 얘기를 했는데 오늘 살짝 뭐 하나 더 물어봐도 됩니까? 네. 네, LG전자도 실적이 나왔어요. 네. 시장 기대치보다 약간 좀 하회했다. 네. 뭐 이런 평가도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매출은 또 역대 최대를 찍긴 했거든요. 네. 이 LG전자 흐름은 좀 어떻게 보세요? 뭐 그래도 뭐 저는 나쁘지 않다 생각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매출 같은 경우가 나쁘지 않았고 예. 영업이 줄어드는 거는 LG전자라고 해서 삼중고를 못 벗어나는 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그걸 벗어나 있는 건 아니거든요. 그리고 이번에 LG전자가 시장에서 주목한 거는 전장 사업 부분 매출 예. 아니겠습니까? 그런 부분들이기 때문에 저는 충분히 LG전자도 역시 마찬가지로 좀 바닥을 다지고 먼저 올라오고 있었죠. 그러면 뭐 일단은 10만 원대까지 반등 기대해 볼 수 있다라고 보고 있어요. 어쨌든 가격적인 탄력 주가 탄력도는 뭐 삼성전자보다 LG전자가 또 삼성전자보다 하이닉스가 이런 기업들이 높으니까 예. 뭐 그런 점에 좀 주목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LG전자 이야기까지 좀 들어봤습니다. 오늘 뭐 실적 발표가 같이 나왔기 때문에요. LG전자 3%대 오늘 95,900원을 흐름 나오고 있고 탄력적인 부분에 있어서는 삼성전자보다 LG전자가 조금 나을 수 있다. SK하이닉스까지 같이 좀 짚어주셨네요. 자, 여기까지 듣도록 하고요. 계속해서 저희는 테마새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네, 테마새끼 오늘 뭐 원자력 쪽 얘기 나오죠. 앞서서도 저희가 이야기했던 내용이고요. 한 4.9%까지도 오름세 테마 형성이 되고 있습니다. 코로나19는 저 국내 이제 확진자 수가 2만 명 가까이 이제 어제 또 나왔던 상황이죠. 다시 한번 좀 늘어나면서 이쪽 관련 섹터 계속해서 좀 얘기가 나오는 것 같습니다. 여기에 리비안까지 이제 전기차 생산량이 급증했다. 2분기 좀 이런 부분이 발표가 됐죠. 관련주들 흐름 오늘장 좋게 흘러가고 있습니다. 자, 테마새끼도 확인해보죠. 네, 오늘 장에서 움직이는 테마들을 좀 살펴봤는데 어떤 쪽을 볼까요? 저는 그래도 좀 본다라면 그래도 에너지 관련된 쪽이 좀 더 낫지 않을까 판단하고 있어요. 예. 물론 이제 리비안도 좋죠. 근데 리비안은 너무 좀 단기적 이슈들이죠. 그러니까 뭐 어저께 좀 올랐다고 해서 관련된 종목군들 본다라는 것은 상당히 근시안적이다 생각을 좀 하고 있고요. 그리고 뭐 코로나도 마찬가지예요. 물론 이제 2만 명에 육박하는 거고 지금 지난주 대비해서 이번 주가 거의 두 배 가까이 늘어난 거 아니겠습니까? 예, 예. 1만 명 미만에서 지금 거의 2만 명 가까이 육박한 것이니까. 그래서 뭐 예를 들어서 뭐 백신주라든지 뭐 이런 부분들 올라오고 뭐 진단키트 올라온다고 하더라도 일단 10만 명, 20만 명 가야지 좀 기대감이 있을 수 있는 거지. 2만 명 정도 가지고는 아직은 뭐 약하다. 그리고 백신도 뭐 SK바이오사이언스 백신 과연 얼마 맞으려고 그럴까요? 아스트라제네카 그렇게 욕한 다음에 아스트라제네카를 바탕으로 밑바탕을 만든 약을 글쎄요. 저는 그렇게 좋게 안 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렇다라면 뭐 에너지 쪽은 항상 관심이 있을 수밖에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원전 쪽을 좀 더 무게감을 줬고 그리고 이제 이게 통과가 됐 저도 아침 뉴스 보고 좀 놀랐어요. 예. 원래는 2주 전인가요? 원전하고 천연가스를 친환경 에너지에 포함하지 않기로 했다라는 발표가 나왔다가 오늘은 통과했다. 택소노미 안에 통과했다. 이건 이제 확정적인 내용 아니겠습니까? 예. 뭐지? 그 사이에 뭔 일이 있었을까라고는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어찌되었든 그런 부분들이 어떻게 보면 원전에 대한 인식을 조금 더 우호적으로 만들었다는 거. 뭐 그런 것은 이제 정책을 좀 더 강하게 펼칠 수 있는 원동력이 될 수 있죠. 원전에 대해서 안 좋다라는 인식보다는 좋다는 인식이 사업을 하는 게 좀 더 좋은 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이제 어쨌든 지금 에너지, 전기 이런 부분들이 이슈가 되고 있고 이게 신재생 에너지 그리고 원전 이런 부분들을 계속해서 확대될 수밖에 없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 본다라면 여전히 좀 기대감을 가져가 볼 수 있다라고 보고 있어요. 그래서 저는 이런 쪽에 대해서 시장을 좀 주목할 필요가 있고 저는 종목은 두산 에너빌리티가 그래도 대장주 역할을 할 수 있지 않을까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오늘 장도 뭐 한 6에서 7%대까지도 지금 상승력을 좀 보여주고 있는데요.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어쨌든 뭐 한국에서 정책적인 부분도 있고 그래도 중장기적으로 끌고 갈 만하다 이렇게 좀 보시는 거잖아요. 단순 테마가 아니라. 네, 뭐냐면 일단은 저는 뭐 되게 보수적으로 주식을 바라보는 거기도 합니다만은 일단 실적이 나와줘야죠. 그렇죠. 지금 같은 시기에 적자 기업을 단순하게 좋다라고 해서 적극적으로 매수하는 거는 좀 부담스럽습니다. 근데 두산 에너빌리티 같은 경우는 어쨌든 실적이 나오고 있죠. 그게 고평가든 저평가든 실적은 흑자를 보여주고 있고 또 그 흑자를 보여주게 된 원동력은 재무 구조가 개선됐다라는 것이죠. 그로 인해서 수익성이 많이 좋아졌고 거기다가 두산 에너빌리티는 풍력이라든지 이런 신재생 에너지도 담당을 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어느 하나만 집중해 있는 것보다는 여러 사업을 에너지 사업을 하고 있는 기업이 어떤 문제가 발생했을 때 이겨낼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측면에서 보신다면 전 두산 에너빌리티 나쁘지 않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고요. 뭐 충분히 현재가 공략 가능하다. 최근에 하락한 것은 어떻게 보면은 두산 에너빌리티의 어떤 문제라기보다는 유가가 좀 급락이 나오고 또 신재생 에너지 관련돼서 어떤 정책이 약간 들쑥날쑥한 이야기도 나오고 뭐 시장도 안 좋았고 그런 부분 때문에 하락을 한 것인데 이제 시장이 좀 좋아진다라면 이런 기업은 충분히 다시 한번 2만 원 이상으로 갈 수 있다고 보고 있어요. 그래서 저는 한 일단 단기 목표가 2만 1천 원 정도 그리고 손절가는 17,000원을 크게 이탈하지 않는다는 마찬가지입니다.
어저께 17,500원 정도에서 마감했기 때문에 예. 그 조금 아래인 17,000원을 크게 이탈하지 않는다면 충분히 분할 매수할 수 있는 기업, 좋은 기업이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뭐 작년에 흑자 전환을 한 그런 기업이기도 하고요. 오늘 7%대 18,700원 흐름입니다. 일단 뭐 매수 시점은 지금부터도 가능하다. 분할 매수 관점으로 좀 얘기를 해주셨네요. 그리고 목표가는 21,000원, 손절 라인 17,000원으로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두산 에너빌리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